따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병음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병음은 영어의 알파벳을 빌려와서 읽는 방법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읽는 방법은 영어의 그 알파벳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쉬운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병음과 성조를 동시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한글로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병음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병음은 10개의 모음입니다. 이 모음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친숙한 모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 염두하면서 이것은 알파벳을 빌려온 거지 영어의 그 발음은 아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저랑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모음 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더. 아, 그렇습니다. 입을 이렇게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입을 벌리라 할때 어떻게 하죠? 아,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단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 좋습니다. 한번 더. 아, 이, 좋습니다. 자, 제가 성조 읽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에 건 짧게, 뒤에 건 길게.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아, 그렇죠. 일성은 제일 높은 음입니다. 아, 그 다음, 이, 그렇죠. 아, 이, 아, 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 이. 그렇습니다. 자, 모음, 아. 의사선생님께서 입 벌리세요. 아,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오, 압니다. 어떻게 읽죠? 오, 오. 오 발음을 하시면서 뒤에 어가 따라와야 돼요. 오, 오, 이해가십니까? 오, 그렇습니다. 자, 단 한번 읽어볼까요? 모팡, 모팡, 좋습니다. 한번 더. 모팡, 좋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알성삼성이네요. 자, 보시면은 앞에 건 짧게, 뒤에 건 길게. 자, 어떻게 읽죠? 뭐, 그렇습니다. 짧게 올라가는 겁니다. 반만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삼성은 나 어떻게 하기로 했죠? 반삼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팡, 모팡, 다시 한번 모팡, 한번더 모팡, 그렇습니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자, 모음 오. 오 발음을 하면서 어 발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 좋습니다. 한번 더. 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모음, 으, 한번 더. 으, 한번 더. 으, 그렇죠. 으라는 발음을 하면서 어라는 발음이 같이 따라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에라고 읽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세요. 알파벳처럼 읽지 마시고, 중국어 병음에서는 이것은 으하고 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으, 한번 더, 으, 좋습니다. 한번 더, 으, 좋습니다. 밑에 거 읽어볼까요?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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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매우 아주라는 부사죠. 자, 보실까요? 반삼성. 요거를 이제 흔하고 읽는데 막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어떻게 읽냐면요. 흔, 흔, 밑에 보이시죠? 흔, 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입을 이렇게 벌려서 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이, 옆으로 찢는 거죠. 이, 한 번 더. 이, 그렇죠.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띠디, 띠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뭐죠? 이렇게 된 소리 나고요. 그 다음 것은 긴장을 풀어서 띠디. 한 번 더. 띠디. 자, 그렇지만 이 사성을 할 때는 우리는 책에서는 띠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회화상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그렇죠. 바로 이렇게 띠디. 예. 사성을 반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띠디. 띠디. 동생이죠? 띠디. 한 번 더. 띠디. 좋습니다. 한 번 더. 띠디. 좋습니다. 자, 몸. 이. 이.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 아, 제가 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이 발음이 정확히 잘 안 보이는데요. 우. 우. 한 번 더. 우. 그렇죠. 우. 입술을 모으시는 겁니다. 입술을 모으는데 동그랗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 중국 기차가 갈 때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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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우. 우. 예,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우. 좋습니다. 자, 밑에 걸 읽어볼까요? 꾸구, 꾸구. 자, 뭐죠? 고무란 뜻이죠. 예, 보시면 이렇게 성조 보겠습니다. 꾸, 꾸, 꾸구. 다시 한번 꾸구. 한번 더 꾸구. 그렇죠. 자, 아이들이 꾸구, 꾸구 이럽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어른들은 꾸구, 꾸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몸, 우, 기차가 우, 한 번 더, 우,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발음, 많이 생소하신 발음이에요. 이렇게. 예, 보시면요. 제가 여기는 위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에 위라고 읽으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읽냐면요, 이 하는 그 소리 있죠. 소리는 위를 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입모양이 위, 이 하는 발음에서 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때 중요한 거, 이 혀는, 이 혀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혀의 위치 한번 볼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 혀의 위치는 아래 이빨 위에 살짝 걸쳐져 있죠. 살짝 걸쳐져 있는데 이때 이 혀는 움직이면 안 되세요. 우리는 우리말 같은 경우 위 하니까 혀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예, 해볼까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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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느낌 오십니까? 이 입모양은 이라는 입모양, 입모양에서 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입모양이 예, 이렇게 가는데 소리는 어떻게 내죠? 위라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위. 혀는 가만히 움직이면 안 되세요. 혀는 움직이지 말고 위, 위. 한 번 더. 위. 한 번 더. 위. 그렇죠. 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는 겁니다. 자, 밑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리요, 리요, 리요. 좋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앞에는 반삼성이죠. 반삼성. 리. 그렇죠. 그 다음에 한음 올려서 사, 알성. 요, 리요, 리요. 한 번 더.
리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반삼성, 삼성과 알성 사이에 뭐가 있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음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리요 한번 더. 리요 좋습니다. 자, 발음 이 모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라는 입모양을 이에서 우로 가면서 소리는 위를 내시면 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요때 중요한 거. 혀는 위 이빨에서 가만히 걸쳐놓고 움직이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 밑으로 떨어뜨리시면 안 되세요. 해볼까요? 위, 위, 위.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요거는 아, 이 아니죠.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읽죠? 한 번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아이.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아이, 좋습니다. 한번 더. 아이, 좋죠? 자, 밑에 단어 사랑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한번 더. 아이, 좋습니다. 사성을 읽을 때는요, 길게 읽지 마시고 짧게 읽으십시오. 요즘은 짧게 읽습니다. 요렇게. 아이, 한번 더. 아이, 좋습니다. 사랑하다. 아이, 좋습니다. 요 단어는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이 병음, 이 모음은 한 번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좋습니다. 한번 더. 아이, 좋습니다. 한번 더. 아이, 그렇죠.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 으가 다 모음일 때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음이 두 개죠. 그래서 어떻게 읽습니까? 에이, 에이. 자, 한 번에 에이, 좋습니다. 한번 더. 에이, 좋습니다. 자, 여동생 읽어보겠습니다. 매매, 매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매매, 매매, 한번 더. 매매, 좋습니다. 한번 더. 매매, 좋습니다. 한번 더. 매매, 좋습니다. 이 모음은 에이, 한번 더. 에이,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에이, 한 번에 읽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오, 아오, 아라는 입모양에서 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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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읽으시면 되세요. 아오, 입모양 변화가 중요합니다. 아오, 좋습니다. 자,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빠오, 빠오, 안타란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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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된 소리. 빠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우, 어우, 오에서 우로 가는 거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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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제가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여우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로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여우라 적어 놨습니까? 아니죠. 이, 어우, 우라 적어 놨습니다. 요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이 발음이 나죠? 바로 이,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것은 바로 묵음이죠. 자, 이렇게 이, 어우, 우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그래서 여우, 여우, 이요, 이요, 요렇게. 이요, 입모양이 이인 상태에서 이요, 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삼성이니까 어떻게 읽죠?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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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해가시죠? 자, 삼성 한번 보실까요? 삼성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 입모양을 이 입모양을 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어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우, 이어우, 이어우. 이해가시죠? 이어우. 예. 워요, 워요, 매매. 워요, 매매.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이어우,
이어우 좋습니다. 자, 위에 모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우, 어우, 어우 좋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예, 이렇게 10개 모음들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읽고 많이 따라하시게 하려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